조금 복잡한 내용들인데 쉽게 말해서 리만 가설은 소수의 어떠한 규칙성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가설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은 소수의 어떤 규칙성을 찾게 되는 건데요. 소수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한히 존재하고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소수의 어떤 신비함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떤 전혀 수학과 동떨어져 보이는 어떤 양자역학, 과학에서의 그런 자연현상적인 부분과 이런 소수의 어떤 신비가 맞닿아 있다는 부분이 저는 참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음악은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수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그런 어떤 수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고 같은 경우도 다 주파수, 얼마나 1초 동안 진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사실 시간도 저는 이제 저한테 음악은 어떤 소리와 시간으로 이루어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그 소리와 시간을 이루는 요소들에는 수가 포함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이런 소수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가지고 어떻게 음악으로 녹여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소수를 가지고 예전에 작곡가들이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이용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전 음악에서 작곡가들이 자주 이용했던 그런 어떤 수열이죠. 수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음악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조금 저는 좀 피상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예를 들어 소수 같은 경우는 좀 있는 그대로 이 수열 자체가 워낙에 좀 다룰 게 많다 보니까 단순히 뭐 건반 88개의 건반에 뭐 소수로 뭐 건반에 간격을 띄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가 없을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고 또 수학에 관련된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런 수학자분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좀 지식들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수학적인 것을 깊게 알 수도 없고 저는 그분들은 정말 평생을 연구해도 소수의 비밀에 관해서 어떤 소수의 그런 어려운 면들에 관해서 풀지 못하는 것을 감히 제가 작곡가인 제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음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나 그런 정도의 깊이를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울람 스파이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울람, 수학자 울람이 고안한 나선인데요. 이분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나? 하여튼 심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숫자놀이를 하신 거예요. 본인 노트에다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가운데 1을 적고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쓰시다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듯이 거기에 소수만 남겨봤어요. 소수만 남겨봤는데 이게 이제 울람 스파이럴 아까 보셨던 거를 소수인 것만 초록색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1이고요.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2, 3, 5, 7 이런 식으로 소수에만 표기가 되어 있는 이 초록색은 소수에만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얼핏 봐서는 조금 무작위적으로 패턴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 한 이 정도만 당겨 볼까요? 어느 부분은 이렇게 소수가 많이 선으로 배치가 돼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아예 소수가 존재하지 않는 아예 구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센터에서 이 끝까지 이게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만 정도의 여기가 숫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소수의 분포인데 보시기에도 뭔가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패턴들이 숨겨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패턴이 숨겨져 있을까는 수학자분들의 몫이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저는 이제 아 그럼 이걸 음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들을 직접 주파수에 대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소수로 만약에 어떤 음을 구성을 할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배음열과 정반대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음열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100Hz의 음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정수배로 이루어진 것들이 쭉 구성이 되고 그걸로 이제 뭐 장화음도 만들어지고 완전 8도 해가지고 그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소수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1과 본인 자신으로밖에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로 어떤 화성을 쌓았을 때 이거는 전혀 아예 100% 정수배로 위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음열과 굉장히 큰 완전 서로 반대되는 점을 보일 수 있고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라이 그런 스펙트럴한 뮤라이 선생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작곡가로서 음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건 다른 작곡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떠한 음정 체계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음정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할 예술 가치이고 그렇게 작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좀 시스템적으로 이런 음정 구조를 확립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수와 이 표를 발견한 순간 정말 유레카를 저는 외치고 아 이걸로는 어떤 그런 음정 관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수들을 자, 예를 들어서 이건 47, 79, 167 이거 전부 다 소수인데요. 이 소수를 헤어츠 단위에 그대로 변환을 시키면은 음정이 어떻게 탄생을 할까? 라는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4분의 1 그러니까 반음에서 조금 더 4분의 1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변환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소수 이 헤르츠 단위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정말 파보다 뭐 80분의 1 작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연주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단위인 4분의 1 정도까지로 변환을 해가지고 표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음정들이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음정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울람 스파이럴로 다시 가보게 되면 자 이거는 아까 여기 있는 가운데가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이 모양 잠시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중심점이 47로 바뀌게 되면은 또 다른 패턴들이 도출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47이고요. 47을 중심으로 아까랑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패턴들이 도출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거를 배음열 저는 약간 소수 스펙트럼 기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배음열이 근음을 기준으로 거기서 그 정수배로 음정을 쌓아 올리듯이 저는 이 울람 스파이럴을 기준으로 여기서 선, 직선 방향으로 위치한 음정들을 하모니로 쌓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하는 소수들의 번호가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번호가 되겠고 그거를 음정으로 변환을 하고 또 이 방향, 여러 가지 방향, 여덟 가지 방향이 나오겠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울람 스파이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소수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음정들로 들을 수 있는가는 이제 제가 쓰는 PWGL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과거라면은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헤르츠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음정을 쌓아야 됐지만 이제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전 여기에 소수만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의 계산을 통해서 완전 정확한 음정을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가 67,
67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보시는 이 가운데 위치한 게 이게 67이고요. 이 67을 중심으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뻗어 있는 숫자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67, 79, 97, 157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또 그 다음 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음정으로 도출한 결과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9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모두 합쳐가지고 제가 좀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스펙트럴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소리는 전혀 스펙트럴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소리이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수 자체의 소수로 이루어진 음계에서는 완전 음정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 규칙상 그래서 사실 이런 음정들은 기존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조금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현대음악에서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음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67을 기준으로 한 정말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이렇게 중심점이 바뀐다면 나타나는 화성들이 무한히 많이 있거든요. 들었다시피 보이다시피 아래 기음은 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어떤 화성 이거를 물론 이렇게 음계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는 화성들은 양이 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4개가 위치하지만 여기는 어림잡아도 7개 정도 위치하고 여긴 더 많이 위치하고 이거는 소수의 분포 자체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소수로 만들어진 음계를 저의 음악에 이제 녹여내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가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음열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배음열이 사실 지금의 현대음악에서도 많은 영향을 실제로 끼치고 있고 거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하나의 큰 어떤 사조로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좀 거기에서 탈피를 하고자 했고 그거를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 어떤 제가 만들어내는 그런 피상적인 체계가 아닌 조금 더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좀 근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했고 그렇기에 배음률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턴이 위치하는 게 정말 무한히 많이 변하고요. 그리고 대략 20에서 2000 사이, 그러니까 헤르츠로 타지면 20에서 2000 헤르츠 사이에 소수는 대략 300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하면은 다양한 음정들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소수는 음고, 그러니까 즉 헤르츠 단위뿐만이 아니라 곡의 구조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나타나는 그런 빈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곡의 구조에서 어떤 불규칙적인 리듬이나 시간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소수의 분포를 이제 시간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작은 조금 낮은 경우 같은 경우는 소수가 금방 등장할 때고 조금 더 그래프가 높이 돼 있는 거는 소수가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또 등장하지 않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좀 시각화해서 저의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흐름을 가져간 거고요. 아래에 위치한 원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스파이럴, 아까 울람 스파이럴과 같은 스파이럴 종류인데 울람 스파이럴은 이렇게 사각형,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은 이건 이제 잭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고안한 나선이라 잭스 스파이럴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이제 원형의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또 소수의 분포를 확인을 했을 때 여기서도 어느 패턴들이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예일 뿐이고 소수를 가지고 음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히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음악적으로 녹여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첫 작품이 이제 피봇이라는 저의 작품입니다. 피봇은 말 그대로 중심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아까 울람 나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어떤 소수의 흐름과 또 불규칙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곡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피봇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곡의 구성은 이제 플루트, 클라리넷, 콘트라바순, 호른, 트럼펫, 트럼본, 퍼커션, 여러 가지 퍼커션, 그리고 하프, 아코디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현악기는 들어가지 뭐 하프 있긴 하지만 주로 관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곡이고요. 이 곡에서 제가 조금 시도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수로 이루어진 어떤 화성들이나 선율적인 부분들도 물론 들어가지만 소수의 어떤 무작위성을 음색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악기의 특수 기법, 여러 가지 본인이 연주를 하지만 그걸 쉽게 컨트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곡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악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피봇의 악보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악기의 되게 휘슬 톤이나 아니면 에올리언 사운드, 굉장히 조금 연주자가 쉽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음색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시간적인 어떤 흐름 또한 연주자에게 많은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마타를 반복해서 이 책에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스텔라 작업물과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한테 있어서 이런 어떤 무작위성이 상당히 중요한 저의 작곡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근데 그 무작위성이 정말 카오스의 무작위성이 아니라 마치 소수의 무작위성과 같은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컨트롤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 안에서의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곡의 실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비대면 연주, 온라인 연주로 개최됐던 실황이고요.
앞서 들으셨던 인터스텔라와는 조금 흐름적인 부분에서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곡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 소수의 분포와 관련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블로로로 오랫동안 거의 정적 가운데 타악기가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런 마디 구성이나 어떤 시간적인 구성의 기본적인 바탕은 이런 소수의 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실제로 소수가 등장하지 않는, 오랫동안 그 등장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인 경우에 저는 과감하게 그런 어떤 휴식의 부분을 통해서 저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을 하기보다 조금 더 컨트롤된 그런 소수의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과학 이야기도 들으시고 수학 이야기도 들으셨다가 이런 정말 듣기에 요상한 현대음악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해서 흥미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저의 음악에서도 이런 소수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드립니다.